산미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쌀, 맵쌀, 인물쌀에 마, 부추, 돼지, 콩팥 등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여 쓴 죽을 산미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18페이지 산미죽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원문 좁쌀과 맵쌀과 옹이쌀과 각 두 옵씩과 연밥과 누른조와 부추를 각 한 양중과 산약 두 양중과 돼지 콩팥 두 개와 파 한 큼과 소금 한 돈중과 천초가루 두 푼중과 모든 죽을 만들어 먹으면 크게 보하고 유익하니라. 번역문 좁쌀과 맵쌀과 오기쌀과 쌀을 각 두 옵씩 연밥과 노른조와 부추를 각 한 양 산약 두 양 돼지 콩팥 두 개 팥 한 움큼 소금 한 돈 천초가루 두 푼을 모두 넣어서 죽을 만들어 먹으면 크게 몸을 보하고 유익하다. 조리법 1. 좁쌀 두 옵, 맵쌀 두 옵, 옹이쌀 두 옵, 연양 한 양, 누런조 한 양, 부추 한 양, 산약 두 양, 돼지콩팥 두 개, 파 한 움큼, 소금 한 돈, 천초가루 두 푼 넣어서 죽을 만든다. 이 전체를 다 넣어서 죽을 만들면 산미죽이 되겠습니다. 삼선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잣, 복숭아씨, 옥리인의 껍질을 벗겨서 짓지어 낸 집에 쌀가루를 섞어 쓴 죽을 삼선죽이라고 합니다. 임원 16지 포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삼선죽이고요. 원문 제중심편 7호인홀 연두통 복통 악심불식, 정시풍비, 장부옹체, 귀치흉종, 복창악심불욕식, 상지어 두통, 신불청, 해성자거피, 도인포거피첨각일합, 옥리인포거피일전, 우동도란, 화수려취즙, 입쇄갱미소허, 자죽, 공신복지, 번역문 제중심편에 이르기를 노인들이 별안간 두통, 복통, 메스껍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고 했다. 잣을 껍질을 제거한 것과 도인은 불려서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한 것 각각 한옥, 옥미인, 산행도시 알맹이를 불려 껍질을 제거한 것 한전 이 모두를 같이 뭉그러지게 짓지어 물과 같이 타서 여과하여 즙을 취한다. 붓은 맵쌀을 조금 넣고 끓여 죽을 쓴다.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잣껍질을 제거한 것과 도인은 불려서 껍질과 부족한 부분을 제거한 것 각각 1홉 옥리인 산행도시 알맹이 를 불려 껍질을 제거한 것 한전 이 모두를 같이 뭉그러지게 짓짓는다. 2. 물과 같이 타서 여과하여 즙을 취한다. 3. 붓은 맵쌀을 조금 넣고 끓여 죽을 쓴다. 입니다. 삼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차념 전순이 1460년 동마자라고도 하고요. 임원 16시 포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삼시죽 마자죽이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일 식료찬여 원문 치중풍 오장옹열 언어건삽 효족불수 정신오매 대장삽체 동마자반성 백미사막 이수이승 연마취집자죽 공심식지 번역문 중풍으로 인하여 오장 간장, 폐장, 심장, 비장, 신장에 열이 뭉치고 언어가 어눌하고 팔다리를 쓰지 못하며 정신이 혼미해지고 대변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려면 3시 반대 900cc 흰쌀 3옥 541cc를 준비한 다음 물 2대 3.6리터에 3시를 넣고 카라 즙을 내고 흰쌀을 넣고 죽을 끓여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물 2대에 30.5대를 함께 간다. 2. 흰쌀 3옥을 넣고 죽을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식료찬여 원문 치오림 소편적소 경중통 동마자일승, 수연료 취집이승, 하미삼합, 자죽, 착청초, 숙자, 공신복지 번역문 오림 등 다섯 가지와 소변이 붉고 적게 나오며 환경이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 3시 한 대를 물에 넣고 갈아 그 즙이 두 대가 되도록 짠다. 여기에 쌀 3옥을 넣고 끓여 죽을 만들고 파, 산초를 넣고 푹 끓여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3시 한 대를 물에 넣고 갈아 즙이 두 대가 되도록 한다. 2. 쌀 3옥에 넣고 죽을 만든다. 3. 파, 산초를 넣고 푹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우, 찌각기, 범민혹토역, 불하식, 마자일승, 우연, 수려취즉, 갱미사합, 정도, 작죽, 공심식지, 예들보, 우익, 역중치랭기 또 다른 방법 각기를 치료하고 범민이나 구토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3시 한 대를 볶아 갈고 물에 걸러 즙을 취해 맵쌀 4옥을 깨끗이 잃어넣고 죽을 쓴다. 공복에 먹는다. 하루 한 번 복용하면 더욱 이롭다. 또한 냉기를 치료하기도 한다. 조리법 1. 3시 한 대를 볶아 갈고 물에 걸러 즙을 취해 맵쌀 4옥을 깨끗이 잃어넣고 죽을 쓴다. 입니다. 문헌자료사 임원16지 보양지 원문 수친양로석 치오림 수편삽통 상빈분리 번열 마자오합 우연 수려치즙 입청양미 사업저작죽 공심적 점식지 일이복 상복극가 번역문 수친 양로소에 이르기를 오림 소변이 막혀 아프고 번마다 시원하게 나가지 못하고 번열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고 했다. 35홉을 삶아 갈고 물에 걸러 즙을 취하고 청양미 4홉을 넣고 끓여 죽을 만든다. 공복에 조금씩 먹는데 하루에 두 번 복용한다. 늘 복용하면 아주 좋다. 조리법 1. 35홉을 삶아 갈고 물에 걸러 즙을 취하고 청양미 4홉을 넣고 끓여 죽을 만든다. 입니다.
삼합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차족, 차수수로 쓴 죽을 삼합죽이라고 합니다. 간은 소금으로 간해서 먹습니다. 상백피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상백피음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우치수기 면목 수족부종 복장풍급 상백피사량 절 청량미사합 연 자작죽 공심점식 상복우가이익 번역문 또 다른 방법 부종을 치료한다. 얼굴과 손발이 붓고 바람이 가득 차서 배가 팽만해진 것을 치료한다. 상백피 내냥을 썰고 청량미 내엽을 갈아서 같이 죽을 끓인다. 공복에 차츰 먹는다. 늘 복용하면 더욱 이롭고 좋다. 조리법 1. 상백피 내냥을 썰고 청량미 내엽을 갈아서 같이 죽을 끓인다 입니다. 상수리 가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신유찬유 전순이 1460년 상수리 가루죽 상실이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 1 신유찬유 원문 치설리 상실숙자 수칭거산미 대건말 쇠미 등분 선자미 임숙임쌍말 작죽 화숙밀 공신복지 번역문 설사와 이질을 치료하려면 상수리를 푹 삶고 물에 담가 떫은 맛을 제거한 다음 말려서 가루로 만들고 같은 분량의 쌀알기를 준비한다. 먼저 쌀알기를 삶아 익으려고 할 때 상수리 가루를 넣어 죽을 만들고 조린 꿀을 넣어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상수리를 푹 삶아 물에 담근다. 2. 떫은 맛을 제거해 말려 가루로 만든다. 3. 상수리 가루와 같은 분량의 쌀알기를 삶는다. 4. 익으려고 하면 상수리 가루를 넣고 죽을 만든다. 꿀을 넣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신유찬여 원문 치설급 적백리 상실숙자 수침거산미 대건 말, 쇠미, 등분, 선자미, 임숙, 입상말, 작죽, 화밀, 공심식지, 번역문, 설사와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과 흰 곱이 섞여 나오는 이질을 치료하려면 상수리를 푹 삶고 물에 담가 떫은 맛을 제거한 다음 말려서 가루로 만들고 같은 분량의 쌀알기를 준비한다. 먼저 쌀알기를 삶아 익으려고 할 때 상수리가루를 넣어 죽을 만들고 꿀을 넣어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상수리를 삶아 물에 담근 다음 말려 가루로 만든다. 상수리와 같은 분량의 쌀알기를 삶아 익으려고 할 때 상수리가루를 넣어 죽을 만든다. 3. 꿀을 넣는다. 입니다. 상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로 죽을 쓰다가 뽕나무 버섯에 즙을
낸 것을 넣어 만든다. 그래서 상인은 뽕나무 버섯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버섯죽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뽕나무 버섯죽 아니면 또 상이죽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술이나 도토리의 가루에 맵쌀을 섞어 쓴 죽을 상자죽이라고 합니다. 상황버섯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상의죽방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우 치오치하열 상의 이량 수삼성 존치이습 승즉 갱리사합 도정 자작죽 이를 이복 개효 번역문 또 다른 방법 다섯 가지 치질과 하열을 치료한다. 상의 도냥을 물 두 대로 달여 두 대 즙을 얻는다. 맵쌀 사업을 깨끗이 잃어 그 즙으로 끓여 죽을 만든다. 하루에 한두 번 먹으면 모두 효과를 본다. 조리법 1. 상의 도냥을 물 세 대로 달여 두 대 즙을 얻는다. 2. 맵쌀 사업을 깨끗이 잃어 그 즙으로 끓여 죽을 만든다 입니다. 새끼 참새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차녀 전순이 1460년 자가라고도 합니다. 원문 치장부허손 리수 양기핍약 자가오적 지어식법세절 송미일합 총백삼경절 선초초자가 차입주일합 자소식 입수이대잔반 하미작작죽 욕숙 하청백 오미비 등 후숙 공심식지 번역문 장부의 기운이 약해지고 몸이 아이며 양기가 부족한 것을 치료하려면 참새새끼 다섯 마리를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잘게 자르고 좁쌀 한 옥과 파의 흰 부분 세포를 자른다. 먼저 참새새끼를 볶은 다음 술 한 옥을 넣고 잠깐 삶고 물 대접 반을 넣고 좁쌀을 넣어 끓여서 죽을 만든다. 익으려고 하면 파의 밑동과 양념 등을 넣고 충분히 익혀서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참새 새끼 5마리를 잘게 잘라 볶는다. 2. 1에 술 1옵을 넣어 살짝 삶는다. 3. 물 2.5대접과 좁쌀 1옵을 넣어 죽을 만든다. 4. 익으면 파의 흰 부분 새뿌리와 양념 등을 넣고 익힌다. 입니다.